태우 PD님 인스타에 가브리엘 이름표를 올리셨던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도 사람들이 많아요. 아 그냥 이제 올해죠. 올해 상반기에 할 만한 컨텐츠 뭐가 있을까 또 후배들하고 또 길게 길게 하다가 그냥 저희가 그냥 가브리엘이라는 가제로 시청자분들께 선별려고 이제 섭외랑 촬영 장소 이런 것들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냥 쉽게 좀 설명드리면 네. 도현 씨가 미국 뉴욕 JFK 공항에 촬영이 있어서 뭔지는 모르고 도착했는데 뭔지 모르고 갔어. 출구에서 응. 누가 도현 씨 보고 이렇게 이름을 들고 막 아이 뭐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. 저한테요? 네. 그럼 그 상황부터 해서 그냥 장도현한테는 크리스티나의 삶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.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한 가족이나 뭐 가정까지 직장까지 이제 쭉 제가 그분을 대신해서 장도현을 뺀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 중에 한 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형태로 가볼까. 기획안을 쓰다가 보니까 많은 스타들이 항상 토크쇼에 나와서 하셨던 얘기 중에 내 이름이 아닌 뭐 스타가 아닌 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싶어라는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름부터 바꾸는구나. 저 N번째 출연자 목록에 꼭 넣어주세요. 아, 네네. 너무 살아보고 싶어요. 근데 이게 되게 이런 인생 말고 다른 인생도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도 네. 어떤 인생인지는 다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약간 적중률 10%의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잘못 들었어요? 적중률이 10%면 90이 틀렸다는 소리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냥 뭔가 이분이 원한 거 요새 좋아지지 않았어. 원한 이, 그 이야기를 토대로 되게 핵심 관련어를 뽑아서 여기 나온 결과치에 이제 그 매칭되는 삶으로 좀 보낼까 하고. 와, 근데 이건 프로그램 자체가 모험이네. 모험이라 저희가 이제 이 출연자에 대해서도 아, 어느 정도 적응할지 어느 정도의 몰입할지를 좀 저희끼리 판단해서 몰입도 높은 분들은 진짜 그냥 그런 상황으로 넣을 거고요. 몰입도나 이해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. 그런 분들은 약간 좀. 맞아. 아, 이거 중요해. 서로를 위해서.